안녕하세요. 예그시입니다. 오늘은 박가영님이 신청해주신 50대 어머니를 위한 네일아트를 해봤어요. 저희 엄마도 비슷한 연세이셔가지고 엄마한테 마음에 드는 컬러도 여쭤보고 하면서 아트를 했습니다. 그럼 베이스 코트를 바른 손톱에 아트를 시작해주세요. 오늘은 에러사공사의 이 생화 워터데카를 사용할 건데요. 좀 많이 사용할 거라서 손톱에 컬러를 바르기 전에 사용할 워터데칼들부터 잘라둘 거예요. 먼저 한 송이씩 있는 이런 꽃들부터 잘라주시고요. 데칼들은 모두 위에 있는 보호필름들을 벗겨주세요. 이렇게 줄기가 있는 꽃들도 사용하기는 할 건데요. 좀 큰 꽃들 사이사이에 작게 올려줄 거라서 줄기 부분은 잘라줬어요. 이제 이렇게 진주 펄 느낌이 나는 핑크빛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약간 투명한 느낌의 컬러입니다. 모든 손톱에 2코씩 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컬러들 발색을 엄마한테 보여드리면서 색을 하나 골라달라고 하니까 이거를 고르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의견에 따르면은 약간 바른 티가 나지 않을 정도의 옅은 컬러가 좋다고 하시는데 저희 엄마는 사실 네일아트 하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바탕 컬러는 베이지색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어머니가 원하시는 컬러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제 아까 잘라뒀던 워터데칼들을 물 위에 띄워줄게요. 꽃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으니까 너무 귀엽지 않나요? 20-30초 정도 지난 다음에 데칼을 건져서 손등 위에 올려놓고 디자인을 슬쩍 밀어주시면 데칼하고 종이가 분리가 될 거예요. 이제 이걸 집어서 엄지에 올려줄게요. 엄지에 약간 지그재그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줄기 잘랐던 데칼들 있잖아요. 그것도 사이사이에 올려줬어요. 물기는 말려주시거나 아니면 티슈로 톡톡 쳐서 흡수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큰 가지가 있는 꽃 데칼은 검지랑 중지에 올려줬어요. 약지에는 큰 꽃들을 살짝씩 겹치게 해서 올려줬습니다. 소지는 작아가지고 줄기를 잘라둔 작은 꽃들만 올려줬어요. 이제 엄지에 탑코트를 한번 발라주시고 작은 원형 글리터를 올려줄게요. 꽃들 사이사이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모든 손톱들에 올려줄 건데요. 탑코트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니까 하나씩 진행해주세요. 저는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이걸 올려줬는데 아마 저희 엄마라면 되게 싫어하셨을 거예요. 엄마를 위한 네일아트이니까 어머니 취향에 따라 생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이 너무 많아서 좀 화려하다고 해야 하나 좀 부담스러운? 뭐 그러면은 엄지랑 약지에만 꽃을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지에는 아까 큰 꽃들을 올려줬었잖아요. 그래서 데칼들이 손톱 밖으로 삐져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제거해 줄 거예요. 이 위에 탑코트를 바르면 손톱 밖으로 삐져나온 데칼이 녹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핀셋으로 집어서 떼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지에도 위쪽에만 탑코트를 살짝 바른 다음에 금색 원형 글리터를 몇 개만 올려줬어요. 마지막으로 탑코트를 발라주세요. 탑코트를 바르고 말려주시면 엄마를 위한 꽃 네일아트 끝! 오늘은 신청받았던 50대 엄마를 위한 네일아트를 해봤어요. 저희 엄마가 고르신 컬러를 바탕색으로 해서 꽃 데칼로 아트를 해봤는데요. 바탕 컬러는 베이지색으로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엄마를 위한 아트니까 어머니 취향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